그럼요. 예,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아. 어, 일단은 그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내가 좀 근데 너무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으면 아 우리 남편이 나한테 너무 긴장감 떨어지나 이런 걱정은 혹시 뭐 우리 안나 씨는 해본 적이 있으세요? 아 있죠 있죠. 언제 언제? 아, 늘 해요. 늘 해요? 왜냐면 저희 남편도 어. 진짜 엄청 총각 같고 몸매 관리를 엄청 총각 같아요. 어, 내가 보면 아니 우리 언니야 뭐야 말투 아주 총각 좋다. 같아요. 아주 그냥 예, 그 총각 처녀야. 남편이 그 가게 하거든요. 예. 가서 아주 눈을 부라리고 있잖아요. 어디 보자 어디 누가, 지금 어? 누가 우리 남편을 총각으로 누가.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어. 아주 눈을 부라리고 제가 이러고 있어요. 어, 예. 그러니까 남편분은 늘 그렇게 좀 이렇게 어. 텐션감이 약간 있는 분이구나. 옷도 엄청 신경 쓰고. 어 그래요? 예.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안 꾸미면 아 우리 남편이 좀 싫어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. 있는데. 어차피 걔는 제 얼굴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서 내가 봤을 때 걔는 그냥 어. 제 성격 보고 결혼한 것 같아요. 아니 안나 씨 네. 성격 너무 좋죠. 안나 씨와 같은 성격이랑 같이 살면 저는 진짜 남자로서 너무 편안할 것 아, 같아요. 편안하기도 편하고 제가 항상 어디 저기 어, 딴 데 볼까 봐 안마를 계속 해줘요. 우리 허 안마 씨. 네, 허 안마 씨. 예. 예.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아주 즐겁게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.